are one. We've begun in the night air, as bright as the sun. We held on through the nightmare, falling apart, but we keep it together. We will stand strong in spite of the pressure in this millennium. Do we belong? Now we're fighting on our own.
나는 막히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됐어. 먼저 가려네.
다리를 건너가자. 이 다리? 아, 저기? 저희가 표 예매하는 데인가 보다. 아, 그래? 그러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일찍 와 있지? 자, 야. 저기는 그냥 들어가는 건가 보다. 여기, 이런 데가 돈 받는 거. 이런 거는 여기는 뭐 타고 그랬나 봐, 여기는. 여기 놀이기구 타고 그랬나 봐. 아, 저 투다리네. 아니, 컬링장인가? 한국말 같은 거 있어. 게임에는 되니까 이거 거기구나. 이거,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약간 더 얼려놓은 거야. 좀 저기 두껍게 해가지고. 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 제일 낚시터에서 검정색 갤럭시 S22 핸드폰 녹색 케이스고요. 습득하신 분은 조각 안내 센터로 좀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장 제1 낚시터에서 검정색 갤럭시 S22고요. 녹색 케이스고요. 습득하신 분은 조각 안내 센터로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말은 8시 半から 18시 までございます. 入場料は 중학생以上が 12,000원, ご優待は 8,000원, 유지は 무료です. 農業特産物の引換券 5,000원分を 差し上げます. 指先に伝わる刺激, 釣りの楽しさを 満喫していただけますので, 皆様ぜひご参加くださ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平日上午8時到下午5点。運営時間为上午8点到下午6点。周末受理时间为上午8点到下午5点。运营时间为上午8点30到下午6点。 入场费用是初中生以上为15,000元韩币，优惠人士、小学生、老年人、残疾人、国家与公务人员等无以上学为1,000元以上的家庭的入场券。调研会时，家长会、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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家
아빠! 아빠 이거! 남반대 대기할 때는 이제 전원을 끄고 완전한 휴화가 확인되면 그들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여기다 차를 댈 수 있었을까? 그 사람들이지 뭐. 야, 야, 진짜 완전 개미떼. 아, 진짜 어떻게 이렇게 길찍 와 있냐 사람들이? 이 근처 사는 사람들이니까 일찍 나왔지. 여기 봐, 카메라 방송국 카메라들. 예상치 못한 인파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아, 저기 못 들어가네. 회원은 안전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밀집 지역의 어? 안전요원들을 배치해 주시고 사고 예방 홍보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주택용 소방시설을 가구마다 설치합시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산천화 축제를 만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천소방서에서 안내 말씀 드렸습니다. 따따따야 따따따따야 따따따야
김민규입니다. 화천 얼음나라 방송국 안녕하세요. 저는 DJ 이영석입니다. 여기 오네. 나 여기서 그냥 공짜가 아니야. 뭐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 여기 안에 지금 저기 가이드분들이 보라는 네. 친구 있어요. 그분을 받아줘야 돼. 잠깐 여기. 네. 아 여기 다니는. 아 정훈아. 여기 맞대. 어? 여기 맞대. 분명 있는데 자리 잡아. 약권들 비싸. 막 15,000원 막 저래. 마트에 사는 데는 여기 아니야. 안 같은 거 사각방이야? 이민 세 마리까지만 가져간다네. 내려가셔야 될 것 같은데. 남아가지고. 알았어. 잡았네 벌써. 여기 헬스센터. 여기 부어주는 데고. 아, 언제가 부어주더라고. 아. 혹시 네가 돌아와줄까? 이건 또 처음 봤네. 오. 돌아갈 수 있나? 어, 일로 가도 되네. 어? 일로 가면 돼. 원래 저 통로구나. 어. 통로에 다 넘어갈 거야. 그러니까. 어, 괜찮네. 고기 집어. 어? 고기 집어먹잖아. 처음 와가지고. 잔인한 행사야. 아무 생각해봐도. 아니 잘 잡혀봐. 이게 많아 사람들 잡은 거. 많이 풀었나 보죠. 평창도 지금 가야 되니까 바빠.
했는데 5번 잘 기억 안 나요. 라면도 없고 우리가 핫한국도 없는데 그래도 오늘부터 시작이야. 아, 장난, 저거, 이거, 갖다 봐. 미끄러운가 봐. 그냥 조심해야 되겠다. 아니, 좀 저게 있는 사람들 미끄럽지, 일단. 오, 미끄럽네, 진짜. 어이씨. 그러니까. 이거 저거 하려고 강제로 올려놔가지고 더 미끄러운 거야, 여기가. 저기 썰매자는 무서운가? 들어가는 사람 안, 저기 앞이 빌리면 돼. 얘들은 좋겠지만 저는 부끄러워지지. 엄마 아빠는 여기도 그거 하는데? 여기 사람이 아직 없네. 야, 이따 오늘 오후에나 내일은 아주 바글바글 해왔다지. 한날이고 또 눈도 와가지고 좋네. 이 주최한 사람들 좋겠네 오늘. 야, 날씨 끝내준다 이러고. 얘네들은 좀 짜증나고 딱 눈치고 그네고. 눈썹 내자. 얼음 축구장 가냐. 아. 잠깐만.
이쪽은. 보면 안 돼. 여기가 이제 맨손 잡기 하는 데네. 근데 이게 다 저기야. 대표 돈 다 끊어야 돼, 누가. 3만 원. 아, 그 15,000원인가가 저거 아니야? 종합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거는 낚싯대. 야, 그럼 이거. 이거는 또 타는 것들은 따는 거 하는 거 다 되잖아. 도대체 저거 다 하려면 얼마야? 일로 건너야 되겠다. 일로 건너서, 별로 해서 저 다리로 다시 나가자고. 어, 여기도 있어. 오, 그러네. 크네. 야. 몇만 명이 안 되는 게 많네. 와. 아우, 저 끝까지. 야, 나 여기서 음수 없는 줄 알았어, 나. 야, 의외로도 죽이나 그랬는데, 씨. 야, 이 사람들 진짜. 3년 만에. 누나들은 안 오나요? 라고. 야, 실로폰 있어. 실로폰 아직. 땡! 네, 옵니다. 아나운서 누나들도 와요. 걱정하지 마시고. 아나운서 누나들은 12시 1시부터 3년 전에 왔던 그 얼굴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유진 DJ가, 그리고 3시 반부터는 우리 경미 DJ가 또 재미지게 아주 채널지게 여러분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함께해 주시고요. 아, 1237번님 너무 재밌어요. 아이도 잘 잡고 드디어 얼음낚시 꽉 면했습니다. 오우, 벌써 잡았어요. 이야, 축하드리고. 0399번님 너무 오랜만인데 목소리는 그대로네요. 귀가 정화돼. 야, 우리 0399, 네, 감사합니다. 4646번님 고등학교 동창들과 인천에서 새벽 4시에 출발했습니다. 산천을 잡으러 왔어요. 그리고 너무 좋네요. 종서가, 윤성아, 올한해 23년 좋은 일만 가득한 한 해가 되고 올해도 재미나게 놀다 가자 라고 또 해주셨어요. 새벽 4시에 출발했어? 그러니까 저거 하려고 한 사람들은 막 신나갖고 온 거지. 낚시 해가지고 지금 일찌감치 그냥 하루 종일 있으려고. 바로 저 왔다 갔다 싫어서 열심히 날르네. 왜 눈썰매 안 타는 거야? 내는 애들 왜 눈썰매 탄다 이러고 있다. 양쪽으로다는 낚시하는 거야, 그 중간에는 놀이기 타는 거야.
아니 저게 다 동시에 내려와야 되는 건가? 안 내려오고 앉아 있다 그냥? 여기에다가 한 번 그런가? 왜 그러지? 빨리 가고 너 이겨는 부닥쳐서 같이 가고 그러나? 내가 혼자 진짜 여기서 사람 찾기 힘들겠다. 무슬림 기도하는 방도 있네. 화장실, 흡연실 뭐 다 있네. 돈을 막 풀어모으고 있네 지금. 그러니 씨배 몇 년 동안 얼지 않아서 못했으니 얼마나 억울했겠어. 그런데도 먹을 숙박도 저기고 뭐 먹을 부진장 저기 할 텐데. 아유, 일로 올라가자. 외국인 낚시터야, 외국인 낚시터. 좋으신 분들은 몸도 열심히 떠나시면 돼요. 아니, 어디로 올라가야 돼? 어디로 올라가야 돼? 5777번님, 아이들과 함께 왔는데요. 눈도 오고 주방 풍경으로 봐. 너무 이뻐서. 태초가 직접 기분이 매우 좋아요. 그러니까요. 올라가는데요? 여기 올라가네? 뭐 조금 왔다 갔다도 좀 불편하고 사고도 좀 조심해야 되는데 딱 예, 딱 즐길 정도만. 아 물론 뭐 오늘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 관계자분들은 새벽 2-3시 정도 그냥 밤을 치우셨다고 하던데 너무 고생하셨고요. 아무튼 즐길 정도만 너무너무 좋아요. 여보세요? 저 뭐 카메라인가? 와이어맨 저쪽에 덕도 저거 타모인가? 구성이 선거입니다. 아이색과 아 눈을 제치고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다. 찐나인 좋습니다. 저 턱에 석터 오는 거. 야 이거 야 시작하자마자 사연이 굉장히 많이 오네요. 진짜 여러분도 많이 기다리셨나 봐요. 예. 이게 어른이야? 남편과 친구 보고 함께 놀러 왔어요. 친구 보고는 작년 12월에 결혼했고요. 저와 남편은 5월에 결혼 예정입니다. 오. 두시는 분과 처음 참여한 축제인데요. 많이 못 잡아도 좋은 추억만큼 가득 담아 돌아가겠습니다.라고 또 해주셨고 좋아요. 어른이야. 뭐 어른. 싸우지 말고. 괜히 두 부부가 왔다가 이 축제장에서 얼음이네, 싸우는 경우가 계속 있어요. 이게 얼음이야. 밑에 저거야.
물이야 보니까 날씨가 좀 쌀쌀하면 흙인 줄 알았더니 그럴 때 어디 가면 된다? 몸을 인수인터로 가시면 된다. 그리고 잠시 후에 어차피 안 되는데 아무도 가서 나쁠 수 있는 공간은 있는 게 아니에요. 현재로 축제는 물론 이게 제일 유명하지만 이게 제일 재밌을 수 있지만 물론 잘 그 안에 나머지 몸 녹이면서 구경할 수 있는 곳들이 산천호 축제는 방송국도 많이 왔나 봐. 잠시 후에 저희가 하나씩 소개해 드릴 테니까 오늘 개막이라 그런 거야 개막. 지방 지역 방송도 오고 그렇지 지금 최대 겨울 축제에 왔습니다. 역시 겨울에는 산천호 축제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왔네요. 눈덮여 활짝 설국에서 더 축제가 대박 날 것 같아요. DJ 목소리 파이팅! 대박 났네, 뭐, 여기.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산천호 축제 현장에서 들으시는 분이 처음이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산천호 축제 온라인 분들도 처음 오픈했을 때부터 함께 춘천을. 지난 한 바퀴 쫙 돌고 가면 되겠다. 야, 그냥 일로 가. 시내 한 바퀴. 야, 시내 먹자 참. 야, 힘만 있는데 뭐 다 그냥. 저게 그거 하니까 가게들이 다 일찍 연구나 다 일찍 열었구나. 이 정도 쌓일 정도면 밤새 많이 올 거야. 인천하고 여기하고 벌써 이렇게 틀려. 아까 서울도 거기 태릉 있는데 거기서부터 눈이 좀 보였잖아. 그 밑에는 눈 하나도 없었잖아. 그러니까 태릉도 약간 북쪽이라고 거기 눈이 온 거야. 꽃구경 가게 생겼어. 남부 지방은. 아이고, 제대로 가는 거야, 우리? 시내로 안 가고 이렇게 골목으로 가. 아니에요, 제가 잠깐 들어갔다 올 건데 뭐. 아이고, 이 길을 못 가겠네, 아주 그냥. 차들도 많고. 끝에가 그 시내 메인 같은데. 검색해봐가지고 이따가 봐서 여기서 동호섬이나 갔다 올까? 동호섬? 풍창이야 뭐 오후에 가도 되는 거니까. 엄마 여기 사슴. 이런 장면이 또 찍기가 쉽지 않아. 오늘 맛있겠나. 동호섬 아까 보니까 사람도 없던데.
아이고, 배 아프다. 여기였나? 네. 금방 왔네? 네. 생각보다. 산정보 산업고등학교구나 여기가. 빠진다. 하다 주면 되겠어요.